인천은 무궁무진한 미래를 향한 도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하려고 노력하고 점점 이 일을 하면서 인천에 대해서 깊이 있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더 열심히 저도 인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의회 신영희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시민의 안전에 관련된 그 소방서라든가 시민안전본부, 행정국, 인천시 전반에 대한 그런 기획을 하는 기획실, 인재개발원, 인재평생교육원, 또 인천연구원 등 그 다양한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 관련된 업무하고 조사하고 감사하고 또 예산안을 심의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처음에 의원돼서 행안위에 온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인천시 전반적인 그런 그 사업을 체크할 수 있는 데가 이 중심부서가 이 행안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이 제가 옹진군을 지역구로 가지고 있고 옹진군의 유일한 시의원이기 때문에 옹진 군민에 대한 시정에 대해서 정책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 대표로 참여한다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또 책임감을 느끼고 일하면서 또 나머지 행안위에 시민에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펼치고 있죠. 저는 늘 이렇게 말해요. 서울하고 인천하고 어떤 점이 다른 점이냐면은 서울이 가질 수 없는 우리는 해양 영토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인천시 정책에 사람이 소수 산다고 해서 그거를 예산이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에 배려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발언하면서 섬에 관심 가져줄 것을 요구하죠. 저는 행정안전위원 소속이기 때문에 위원회 소속 관련한 업무도 해야 되고 또 주로 그 섬 사람들의 그 주요 관련된 업무가 건설교통위원회 해양항공 관련한 업무가 있어서 늘 안테나를 세우고 거기선 지금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안 되면 다른 의원을 통해서 대변할 수 있게 그룹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어요. 시의원들께서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특별히 그 젊은 의원님들이 많아서 새로운 젊은이들의 생각을 많이 또 수용할 수 있게 됐고 시정 질의를 통해서 주민들의 그 수건 사업 애로 사항에 대한 그런 시정 질의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시정 질의나 5분 발언을 통해서 40명의 시의원은 물론이고 시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섬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늘 그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보통의 다른 의원님들은 너는 왜 섬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나 그러는데 저는 옹진군의 유일한 시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발언하지 않을 수 없어요.
섬이 우리 옹진군에는 24개의 유인도가 있는데 섬마다 문화적인 역사적인 여러 가지 배경이 틀기 때문에 약간의 그 주민의 성향도 틀려지고 또 각 섬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다 똑같지 않아요.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같으면 요즘 대형 여객선 관련한 문제가 있고 장봉도 같으면 공항 소음 피해 때문에 또 많이 또 애로가 있고 또 나머지 섬들은 뭐 풍력에 관한 사항, 화력발전소가 있고 또 일일 생활권에 관한 부분이 있고 또 농업, 수산업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저의 발걸음도 늘 바쁘죠. 오늘은 그 농민들의 1년 결산인 추곡 수매라 그래요. 벼 수매 현장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주민들을 위로하고 또 오래간만에 만나서 소소한 것이라도 이렇게 민원을 듣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우리 섬에서 시의원이 뭐 하는 게 있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시의원들은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거는 기초단체장의 역할이고 저희는 예산을 제대로 짜여 있는가 심사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살펴보고 정책의 조례를 통해서 입안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게 없다 보니까 시의원이 뭐 하는가 이렇게 모르는 분도 있는데 지속적으로 저는 활동을 통해서 우리 옹진군 주민만이 아니고 인천 시민에게 시의원들이 이런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엄청 공부해요. 실제로 뭐 이만큼 싸가지고 가서 그냥 올 때도 있지만 집에서 고식 공부해도 되겠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또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요. 다른 의원들께서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전 특별히 우리가 대청도 백령도 소청도가 그 국가 지질공원으로 지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 후에 세계 지질공원 등록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힘써주고 있는데 저는 인천시의회에서 선발전 연구에 관련한 지질연구회를 1년 동안 운영하면서 외곽 조직으로서 세계 지질공원을 위한 그 발걸음에 이제 의원님들 8분하고 참여했죠. 그런 부분도 다 다른 의원님들하고는 좀 생각의 폭을 넓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오늘도 제가 어떤 그 식당의 행사에 다녀왔는데 빠질 수도 있지만 섬에서 요즘 해상 날씨도 나쁜데 한 번 행사를 위해서는 3박 4일, 5박 6일씩 걸려서 오게 되는데 그래도 그 위로하고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가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서 격려해주고 함께 한다라는 그런 동질감 그런 거를 나누기 위해서 그런다고 생각이 되고 어떤 때 저도 어디 다른 데 가서 행사할 때 지역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밤 12시에 집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냥 그 시의원으로서의 사명감이죠, 사명감. 대충 하고 싶진 않고 그 주민들께서 찍어서 선출해 주신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 몫을 다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역사 문화 환경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인천이 다른 곳에 비해서 자랑할 만하고 특별히 강화 같은 데에는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옹진 같은 경우에는 접경 지역으로서 또 꿋꿋이 살아가는 주민들이 있고 그래서 뭐 바다와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다른 지역하고는 다른 늘 그 미래지향적인 인천에 대한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시민들께서도 지금 조금 불편하더라도 함께 노력하다면은 분명히 진짜 참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인천이 되지 않을까.